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코스닥을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증권주 좀 반등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어제와 오늘은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주는 당연히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도 역설적으로 증권주의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거래 대금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증권주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은 지나는 국면이라는 거죠. 어차피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매도 거래 대금도 점진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3월달 들어서는 이전보다 공매도세가 분명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감소는 시장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가 현 시점에서 다시 이제 좀 줄어드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증권주의 평균 PBR은 0.5배 이하 수준까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었던 것을 사실상 다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수의 상단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PBR 종목군, 섹터군 중에 하나가 증권주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토큰증권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토큰증권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결합시켜서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토큰증권의 발행 요건이 자연스럽게 그 기존 증권사, 금융사와 좀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권사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STO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내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미래에셋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ETF 시장 고성장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다수 ETF 순자산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의 ETF 투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주식 ELS가 손실을 봤을 때 실물 자산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ELS 가입자가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8에서 16%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이 됐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해외 주식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ELS에 따른 손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 증권사의 차별화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HJ중공업 조선 부분 그리고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선박금융 관련 STO를 활성화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TO 시장에 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도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은 하락 추세죠. 네,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도 깨고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 혹은 이제 6,400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보고 뭐 지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6,400원에서 500원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오늘 종가 2호 정도로 천천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이죠. 네, 7,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저가 매수관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미래에셋 증권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정부가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테마주가 재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정부에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이제 확대하는 안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야가 아마 이번 주에 아마 협의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세액공제액이 8에서 15%를 25에서 30%로 이제 확대할 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등을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율 좀 확대하고 여기에 수소와 미래차 부분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그런 안입니다. 뭐 이게 어떻게 정해질지는 뭐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수소
대한 이제 미래차에 대한 그런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제 세제 지원을 확대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R&D 관련된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민주당과 정부안이 어디에 절충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번 주에 아마 관련된 법안이 뭐 확정되고 아마 이번 달 내에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런 이제 전략 세액공제 부분에서 수소나 미래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지금 1월 10일까지 수출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를 제외한 전체 부분이 지금 수출이 감소할 만큼 자동차만 유일하게 지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동차 부분, 특히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사항을 갖고 보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모토닉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료 시스템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쉽게 해서 뭐 LPG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장 관련된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25%를 차지할 만큼 전장 관련된 부분으로도 상당 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와 관련돼서 최근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정부 지원들이 확장이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난 1월 20일 이후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것도 네, 강점 부장님. 아닌가 싶고요. 네, 시간 가기 위해서 네. 이제 여기까지만 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뭐 가격 전략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9,000원 네. 미만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